이 시간에 그 소의 거질이라는 말로 하나님 말씀 나눌 때 하나님의 그 많은 은혜 받고 참 그 성령의 충만함 체험하는 이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나오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예, 네, 우리 부활의 교회 성도님들과 만나 뵙고 또 지난 이틀간 너무나 좋은 시간을 보내서 감사하고 정말 기쁩니다. 특별히 우리 저 임 목사님 뵙고 제가 많이 감동을 받았습니다. 예, 목사가 감동받기가 쉽지 않은데 솔직하시고 있는 그대로시고 예, 사실은 가장 소중한 그런 퀄리티인데 정말 소박하시고 너무 좋은 시간 또 말씀 전한 저에게 너무나 편안하게 해주시고 또 우리 김 목사님 열심히 섬겨주시고 해서 너무 귀한 시간을 제가 가졌습니다.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 목사님께서 봉독하신 성경 본문은 아마 안 믿는 분들도 아시는 아주 잘 아는 그런 본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알기도 하고 또 사실 모르는 면도 있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냥 성경 얘기를 같이 나누겠습니다. 읽기는 3장 1절에서 7절을 읽었지만 이 얘기는 2장과 3장 전체에 걸쳐서 나타납니다. 2장과 3장을 하나의 연극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 막이 4개가 나옵니다. 1막, 2막, 3막, 4막 그렇게 나오는데 오늘 목사님께서 읽으신 부분은 3막을 읽으신 거예요. 그래서 1막에서는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시고 사람을 위해서 에덴을 창조하시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이렇게 상상해 보시면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 아무 느낌 없이 창조하지 않으셨겠죠? 자기 형상으로 창조를 하니까 아주 기뻐하시고 아주 즐거워하시고 그 엄마가 아기를 낳을 때가 되면은 이렇게 아기 침대도 사오고 아기 방에 데코레이션도 하고 그러는 것처럼 사람을 창조하시고 사람을 둘 그 동산을 에덴에다가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얼마나 기쁜 마음으로 그 창조를 하셨겠어요. 예, 그런 걸 좀 느낄 수 있는 것이 1막입니다. 근데 1막에는 세 가지가 나와요. 사람을 그렇게 창조하시고 에덴 동산에 두시고 세 가지를 말씀하시는데 미션, 퍼미션, 프로히비션 사명과 허락과 금지 그래서 우리의 삶은 항상 이 세 가지로 이루어지게 돼 있어요. 사명과 허락과 금지 그래서 한 생애를 사는데 반드시 사명이 있어야 돼요. 사명이라고 하는 것은 거창하거나 대단한 것만 사명이 아니고 사실은 가장 중요한 사명은 내가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서 By the grace of God, I am who I am 그래요. 하나님의 은혜로 나는 내가 되었도다. 대단한 선언이에요. 왜냐하면 제가 이렇게 목회를 30년 이제 했는데요. 해보니까 자기를 몰라요, 사람들이. 자기 진실을 몰라요. 그래서 불필요한 갈등을 너무 많이 하고 그 소중한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내 안에 장성하게 가꾸어서 모든 아름답고 좋은 것은 생명에서부터 피어나요. 생명을 가꾸어야 되는데 자신의 생명은 모르고 제가 표현하는 말로 하면 생존 예, 세상에서 남보다 뭐 잘났느냐 많이 가졌느냐 더 높이 올라갔느냐 전부 생존의 문제예요. 예, 생명세계에는 잘나고 못나고 그런 게 없어요. 뭐 부자 가난한 것 똑똑한 사람 못난 사람 그런 게 없어요. 생명세계는 하나님이 주신 생명으로 그 모습 그대로 모두가 아름답고 모두가 하나가 되고 조화롭고 그래요. 그래서
이 세상은 생존 세계로 되어 있잖아요. 이게 살다 보면은 이 쏟아가지고 자기의 생명이 가진 가능성을 모아요. 생명 참 아름다운 것이에요. 인간의 생명은 하나님의 생명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은, 그래서 하나님의 가능성이 인간에게 있어요. 그래서 한 사람이 아름다워지면 온 세계를 감동시킬 수 있어요. 한 사람이 잘나서가 아니에요. 한 사람이 똑똑해서가 아니에요. 한 사람이 뭘 크게 성공해서가 아니에요. 한 사람이 순수하고 아름다워질 때. 우리 한국 이 근대 역사는 백범 선생님에게 많이 감동을 받잖아요. 김구 선생님. 근데 김구 선생님이 뭐 공부를 하신 분도 아니시고요. 뭘 크게 성공하신 분도 아니시고요. 대단한 업적을 이루신 분도 아니에요. 백범 그러니까 뭘 이루신 분인 줄 아는데 백범 일지를 읽어보시면 뭘 그렇게 이루신 것이 없어요. 그런데 나라를 사랑하는 그 순수한 마음 하나 때문에 온갖 고난을 겪으시면서도 그냥 초지일관 순수한 마음으로 백성과 나라를 사랑하셨어요. 그 마음에 우리 모두가 감동을 받는 거예요. 그게 생명의 특징이에요. 돈 많이 벌었다. 그게 감동받지는 않아요. 돈 많이 벌면 좋은 것이고 좋은 일도 할 수 있고 그래요. 그러나 그거에 감동받지는 않아요. 그 많은 돈으로 순수하고 아름답게 살 때 감동을 받는 거죠. 이 인간의 생명은 온 세계를 감동시킬 뿐만 아니라 오는 역사 전체도 감동을 시켜요. 사도 바울이 주님을 만나서 주님을 사랑하게 되고 그 한 마음으로 평생을 걸으셨어요. 사도 바울이 우리한테 사도 바울이지 그 당시 사도 바울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가는 데마다 핍박받고 고생하시고 교회를 가는 곳마다 세우셨는데 아덴에서만 실패했어요. 그리고 가는 곳마다 교회를 세우셨는데 그 교회가 많아야 10가 정도 안 되는 그런 교회들이었어요. 그러면 세상적으로 역사적으로 볼 때 사도 바울은 뭐 별로 이룬 것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보세요. 이 역사에 사도 바울 때문에 감동받고 사도 바울 때문에 새로워지고 사도 바울 때문에 새로워진 삶들이 얼마나 많아요. 예? 그분의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사랑에 붙들림 받은 순수한 헌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명이 있다 그럴 때 뭐 이런 게 온 세계를 뒤집어 엎겠다 그런 거 아니에요. 예. 온 세계를 뒤집어 엎는 게 필요하면 하나님이 옛날에 하셨어요. 그거보다 더 어려운 일이 있어요. 그것은 내가 내 자신으로 진실해지는 거예요. 쉽지 않습니다. 세계를 바꾸는 게 훨씬 쉬워요. 제가 우리 죄송합니다. 인사말이 아니고 제가 목사님 만나가지고 잠깐이지만 교제하면서 기쁨을 느끼는 게 목사님이 자기 자신으로 순수하시니까 제가 그 감동을 받았어요. 우리 부활의 교회 성도님들은 복이 있으십니다. 예. 그래서 우리 모든 생명에는 사명이 있습니다. 그 사명의 핵심에는 나됨이 들어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시고 나를 사랑하시거든요. 근데 내가 그 나됨을 모르면 사실은 하나님도 하나님의 사랑도 모르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나를 창조하시고 자기가 창조하신 나로 내가 활짝 피어나기를 얼마나 기다리시고 그것을 위해서 끝없는 사랑을 부어주시고 내가 그렇게 실패하고 실수하고 잘못하고 엉뚱한 대로 다니고 해도 하나님은 내게 소망을 두시고 내가 나 자신에게 소망을 두지 못할 때 하나님은 나에게 소망을 두시고 내가 나를 싫어할 때 하나님은 한 번도 나를 싫어하신 적이 없어요. 나를 사랑하시고 내가 피어나기를 축복하시고 기다려주시고 사랑해주시고 용서해주시고 은혜주시고 말씀주시고. 아멘은 성가대만 하는 건가요? 언제 아멘 하시려고? 예, 할렐루야. 예, 그러세요. 그래서 생명이 창조됐다 그 말 속에 첫 번째는 미션이 있어요. 뭘 미션으로 줬어요? 동산을
경작하며 지키는 사람의 사명은 하나님이 지으신 세계를 내가 경영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역사 속에서 내가 어떻게 좀 잘 살아남을 수 있나, 그게 아니에요. 역사를 보면 아픔이 너무나 많잖아요. 지금 이 토론토도 아마 한인 이민사회를 보시면 아픔도 많고, 정말 겉으로는 다 멀쩡한 척해도 속에는 눈물들이 흐르고 있어요. 어떻게 하면 이 역사가 하나님의 뜻으로 새로워지고 아름다워지고, 우리가 다 아름다운 존재들이에요. 인간은, 인간의 특징은 아름다움이에요. 인간은 시궁창에 처박혀도 하늘을 바라보는 존재예요. 사람을 100명 죽인 연쇄살인범도요, 아름답고 싶지 나는 더 추해지고 싶다, 이건 사람에게 없어요. 그게 사람인데, 이 세상이 이렇게 거짓으로 세상을 만들어서 참 가족 간에조차도 아름다움을 살지 못하는 이런 세상으로 만들어놨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우리가 이 세상을 보면 어떻게 하든지 이 역사가 아름다워져야 되겠다. 아멘. 모든 사람들이 자기 아름다움을 마음껏 표현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아멘. 모두가 자기인 것을 좋아할 수 있는 세상이 되면 좋겠다. 이런 소망을 갖게 되죠. 이 하나님이 만드신 세계를 섬기고 다스리고 경영하는, 그래서 우리에게 맡겨주셨잖아요. 그게 미션이에요. 그 다음에 퍼미션, 허락이 있어요. 그것을 위해서 너희가 할 수 있는 것, 여기 보니까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임의로 먹되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너희가 마음껏 누려라. 내게 아무리 은혜를 주셔도 내가 은혜를 못 누리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누림이 중요한데, 누림. 누림을 영어로 말하면 enjoy라고 할 수 있어요. 즐긴다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만든 세계를 너는 마음껏 즐겨다오. 신앙이 깊어진다, 그 말 속에는 여러 가지 의미와 뜻이 있어요. 기도에 깊어진다, 묵상에 깊어진다, 예배 때 하나님의 임재로 그냥 순서를 따라 찬양하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이곳에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임재로 나아가고, 또 임재에 붙들림 받고, 그래서 그 사랑의 기름 부음을 받고, 뭐 이런 것들이 들어있어요. 그러나 신앙은 그런 종교적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에요. 신앙이 깊어진다, 그 말 속에는요, 신앙이 깊어지는 만큼 햇볕이 새롭게 보여요. 내 뺨을 스치는 바람결이 새롭게 느껴요. 그 바람이 얼마나 오랜 시간을, 얼마나 무수한 삶의 자리들, 생명의 자리들을 지나서 내 뺨을 스치고 있어요. 이건 느낄 수 있는 것, 굉장한 영성입니다. 예? 밥 한 그릇 드실 때, 이렇게 한 숟가락 드실 때, 이 쌀이 말이죠. 모르겠어요. 토론토는 쌀이 어디서 오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있는 뉴저지는 이 캘리포니아에 이 멕시칸 사람들의 그 레이블을 통해서 농사를 지어가지고 대개 그 그리스계의 추럭업자들에게 실어가지고 뉴욕에 오면은 유대계 홀세일러를 통해서, 그 다음에 한국 사람이 하는 뭐 슈퍼마켓을 통해서, 그 다음에 사랑하는 아내가 세일할 때 사가지고 그 하나님께서 쌀 한 톨을 이 땅에 만드신 후에 그 쌀이 심기고 살아나고 심기고 살아나고 하는 수많은 생명의 역사를 거쳐서 제 밥상에 나를 위해서 예비되어 있는 거죠. 이런 것을 느낄 때 삶이 경건해집니다. 함부로 살지 못해요. 우리는 너무 마음대로 살아요. 너무 좀 기분 상하면 아무것도 아닌 것에 기분이 상해가지고 그냥 이웃의 마음을 상하게 하는 것을 말 한마디를 해도 소중하고 아름답게 나눠야 될 우리가 때로는 그냥 가슴을 자르는 면도칼 같은 말을
해요. 저는 한 적이 없어요. 설교자는 잡아떼는 게 최고예요. 옆에 계신 성도님에게 얼마나 많이 했으면 저렇게 할까? 예. 역시 또 예배는 첫 저하고 만남이라서 반응이 썰렁하군요. 예. 그렇게 해요. 그런데 이 햇볕, 바람, 하늘이 있고 땅이 있고 이 좋은 땅에 나 혼자 있으면 어떻겠어요? 밉다 곱다 해도 이웃이 있으니까 삶이 되지. 이런 것들을 생각할 때 마음이 경건해지죠. 감히 함부로 내 기분 좋다고 마음대로 헤헤거리고 내 기분 안 좋다고 뭐든지 집어비틀고 그런 너무 경박하고 너무 깊이가 없는 얕은 삶들이 정화되기 시작하고 말 한마디 표정 하나에도 깊은 생명뿌리, 생명뿌리가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에게서 솟아나는 생명의 향기가 나누어지는 거죠. 하나님의 세계를 마음껏 누리시고 즐기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은혜로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성경적으로 얘기하면 땅에 기름진 복과 하늘의 신령한 복을 누리실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반드시 금지가 있어요. Prohibition. 금지는 딱 하나예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또 모르는 사람들은 이래요. 왜 하나님이 그 선악과를 만들어서 죄를 짓게 만드냐? 아니, 하나님이 죄주라고 선악과를 만든 건 아니고요. 금지가 prohibition makes character. 금지가 성격을 만들어요. 그래서 이 드라마에, 이 연극에, 이 스토리에 성격은 무엇에서부터 오느냐? 금지에서부터 와요. 자, 제가 목사예요. 뭐든지 할 수 있겠죠. 그러나 목사면 목에 칼이 들어와도 하지 않아야 되는 것들이 있어요. 그것에 대해서 내 자세가 어떠하느냐 하는 것이 내가 어떤 목사냐 하는 걸 만들어요. 예. 여러분, 제가 목사인데 예화라도 영 기분이 안 좋네. 예. 만약에 실제로 그런 건 절대로 아닙니다. 믿어주시겠어요? 예. 목사인데 술을 벌컥벌컥 마시고 돈 좋아하고 그러면 여러분들이 저를 볼 때 목사로 신뢰가 갈까요? 안 갈까요? 안 가죠. 안 가죠. 예. 보셨죠? 금지가 캐릭터를 만들어내는 거죠. No tree, no character. 금지가 없으면 이야기의 성격이 사라지는 거예요. 무슨 성격이 생기는 거예요? 그 선악과 나무를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그랬는데 먹으면 먹는 대로의 성격이 생기는 거고요. 안 먹으면 안 먹는 대로 성격이 생겨. 다시 말해서 먹으면 먹는 것 때문에 그 삶의 모습과 내용이 결정되고 안 먹으면 안 먹는 것 때문에 그 삶의 모습과 질이 결정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에도 금지가 있죠. 예, 그것을 하셔도 좋고 안 하셔도 좋고 그러시지만 기억은 하셔야 돼요. 내가 무엇을 하고 안 하느냐가 내 삶의 퀄러티를 만들고 있다. 네. 그래서 선악과의 열매는 먹지 말라 그랬는데 이 선악과가 뭔가 사과인가 애플 컴퓨터에 그려놓은 것처럼 사과 아니에요. 선악과가 뭐냐? Self-centeredness예요. 자기중심성이에요. 그게 무슨 말이냐? 제가 1978년에 미국으로 이민을 왔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에서 이제 33년, 제 아내는 72년에 왔으니까 만 39년 그렇게 살았어요. 근데 그때만 해도 한국 TV, 라디오 이런 거 아무것도 없었어요, 뉴욕에. 그런데
어떤 분이 이제 친구 집에 놀러 갔다가 나오는데 그 할머니가 그 미국 TV 그 영화를 너무 재밌게 막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너무 신기해서 할머니가 영어를 못 하시는데 어떻게 영화를 이해하나. 여기 아마 제 얘기에 공감하시는 성도님들도 계실 거예요. 그래서 너무 신기해서 아니 할머니 영어 하세요 그랬더니 몰라. Yes, no밖에 몰라 그러는 거예요. 아니 그런데 어떻게 영화를 그렇게 재밌게 보세요 그랬더니 아이 그 간단해요. 그러더니 영화 시작할 때 7살짜리 손자 놈을 오라 그런대요. 그러면 7살짜리 손자가 영화 시작할 때 한 5분, 10분 이렇게 같이 처음에 보는 거예요. 처음에 보고 할머니한테 말해주는 거예요. 할머니, 요 놈이 나쁜 놈이고요. 저 놈이 좋은 놈이요. 그러면 그 다음은 다 이해가 되는 거예요. 이해 가시죠? 예. 그런데 여러분, 테레비만 그렇게 보는 게 아니라 우리가 삶을 그렇게 본다는 거 아세요? 내가 A라는 사람을 좋다. 그때 그 사람이 좋다는 뜻 아니에요. 나한테 좋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내가 좋다 그런 사람을 다른 사람, 그 사람이 나쁜 짓을 하면 그 사람이 그랬을 때는 무슨 사정이 있을 거야 이래요. 근데 내가 나쁘다 그런 사람이 좋은 일을 하면 그 사람이 그런 일을 할 때 조심해야 돼 이래요. 선악과 먹지 말라는 말이 나는 선악을 판단할 수 있는 중심이 될 수가 없어요. 모든 걸 모르니까. 저는 그 종종 그런 얘기를 해요. 어떤 형제나 자매가 믿게 보이거든 그 형제나 자매가 태어날 때부터 생각을 해봐라. 그 아들을 낳고 기뻐한 엄마의 마음 좀 느껴봐라. 또 그 아버지의 마음도 느껴봐라. 그와 다정했던 친구의 마음도 느껴봐라. 그 살아온 일생의 어렵고 힘든 과정들을 좀 생각해봐라. 그 사람이 정말 잘못했을지 몰라. 정말 잘못하려고 잘못했을까? 잘 살고 싶은데 힘들고 어려우니까 때로는 잘못도 하고 실수도 하는 거지. 그러면 미워할 사람이 누가 있고 정죄할 사람이 누가 있어요? 잘못할수록 좀 불쌍히 여겨줘야지. 이 마음, 이 하나님의 마음은 선악을 판단할 수 있는 마음이에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아무리 악해도 끝까지 받아주세요. 받아줌이 다 끝나는 심판의 자리 때는 자기가 쓰겠지만 그때까지는 아무리 미운 짓을 해도 끝까지 받아주세요. 이건 선악을 판단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마음이에요. 근데 세 번 봐줬는데 또 그랬어? 이번에는 맛 좀 봐. 이건 선악을 판단할 수 있는 마음이 아니에요. 네? 이 사람이 참 이상해요. 진짜 우리가 살지만 진짜 이상해요. 여러분 교회에서 어디 놀러 가서 단체 우리 부활의 교회는 사진이 많아서 그거 한참 보고 나니까 내가 부활의 교회 교인인 것 같아요. 예, 네, 그 참 좋은 현상이에요. 근데 사진 나오면 누구 얼굴 먼저 봐요? 아니 지 얼굴은 다 아는데 뭘 또 보나? 남의 얼굴은 안 봐. 자기 얼굴만 봐. 보는 것까지 또 봐줄 수 있어. 봤는데 사진이 좀 이상해가지고 자기 얼굴이 좀 잘 나왔다 그러면 다른 사람은 눈을 감았든 배경은 삐뚤어졌든 사진 잘 나왔다 이래요. 그런데 다른 사람이 다 웃으면서 잘 나오고 배경도 좋아도 지 얼굴이 마음에 들게 안 나왔으면 사진이 왜 이러냐 이래요. 이 못 말리는 self-centeredness, 자기 중심. 내가 내 삶과 세계의 중심이 되면 내 마음대로 선과 악을 판단하면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는 이제 다음 막에 나오는 거죠. 하나님 말씀해 주는 거예요.
너 먹을 수 있다. 그러나 먹는 날에는 정녕 죽는다. 무슨 말이에요? 내가 내 중심이 돼서 내 세계를 판단해 나가기 시작하면은 내가 첫째로 나를 죽여요. 내가 다른 사람들한테 더 멋있게 보이고 싶거든요. 내가 좀 좋은 사람으로 보이고 싶거든요. 신앙 좋은 사람으로 보이고 싶거든. 근데 실제로는 안 그런 것 같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나뭇잎 치마를 만들어서 가리시. 껍질을 만들어, 껍질. 생명은 죽고 껍질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종신토록 땀 흘려 수고하나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거두는 허무한 삶이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것을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내 소리에 놀랬나? 그런 얘기를 해요. 내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보니까 예수님이 내 주인이 되니까 내 율법의 의가 중심이 아니고 내 율법의 의가 내 주인이 아니고 내가 뭐 인류대학을 나온 사람이야, 나 이렇게 성공한 사람이야, 나 이렇게 잘난 사람이야, 그게 내 중심이 아니고 예수님이 중심이 되고 나서 보니까 그렇게 열심히 살아온 내 삶이 향방 없는 달리기요 허공을 치는 주먹질이었다. 우리 성도님들은 다 이미 만나신 줄 믿습니다. 네. 모든 걸 내 중심대로 내 기분대로 조작을 하니까 나 자신도 이웃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지 못해요. 허상 속에 사는 거예요. 허상 속에. 그렇게 열심히 살고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거두어요. 로마서 8장에 의하면 허무에 굴복하고 썩어짐에 종노릇한다. 이것이 그리스도가 중심되지 못한, 내가 중심이 되어서 온 세상을 판단하는 삶이에요. 정녕 죽어요. 반드시 죽어요. 그래서 먹지 말라. 먹느냐 안 먹느냐가 너의 생명의 질을, 생명의 내용을, 생명의 운명을 결정한다. 그래서 자, 그렇게 하시고 2막이 시작이 되죠. 2막은 이제 1막보다 더 빛나고 아름다운 장면이 펼쳐집니다. 이브의 창조와 인간의 완성, 2막에서 이게 2장 18절에서 25절까지인데 이 2막은 이제 거꾸로 결론부터 거슬러 올라오면 이해가 훨씬 더 쉬워요. 제일 마지막에 인간의 완성인데 인간의 완성을 이렇게 표현해요.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더라. 따라서 한번 해볼까요?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더라. 인간의 완성이에요. 좀 잘난 척해야 사람들이 받아주니까, 계급장 좀 달아야 사람들이 인정해주니까, 뭔가 그래도 있는 것 같아야 사랑받을 수 있으니까, 그 나뭇잎 치마 만드느라고 평생을 종신토록 땀 흘려 수고하지만 허무하게 되는 것이 인생인데, 하나님의 사랑을 만나면요 비로소 내가 나일 수 있어요. 사도 바울이 By the grace of God, I am who I am. 나는 나 이상 될 필요도 없어요. 나는 나 이하 되지도 않아요. 무엇을 하여도 나는 나일 뿐이에요. 2학권 목사가 성공하면 5학권이가 되느냐? 아니요. 저는 OC보다 EC가 좋아요. 또 2학권 목사가 실패하면 0학권이가 되느냐? 0씨 있습니까? 없죠? 걱정하실 거 없어요. 실패해도 2학권, 성공해도 2학권. 복음이에요. 세상에 속지 마세요. 나는 나로 살아, 실패하면 실패한 자리에서 나로 살아가고 있는 것이고, 성공했으면 성공했으니 좀 편안한 환경에서 내가 살아가고 있을 뿐이고,
성공했다고 가치가 더 높아지지도 않아요. 실패했다고 가치가 더 떨어지지도 않아요. 성공했든지 실패했든지 자기 자신의 진실로 살아가고 있는 것이 가치지, 성공했다 실패했다 자체가 가치를 결정하지 않는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만난 사람은 비로소 자기 자신일 수 있어요. 그래서 위대한 고백을 합니다. 무슨 고백이요?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죄인이라는 고백은요, 나는 아무 가치가 없다는 뜻이에요. 근데 그게 그렇게 위대해요. 어느 날 제가 제 아내와 살다가 나 잘난 남편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나하고 결혼한 것만으로 저절로 행복해지는 줄 알았어요. 좀 그렇게 안 보이세요? 근데 제 아내가 절 보고 자기는 왜 사는지 모르겠대요. 이게 무슨 난데없는 무슨 소리야? 저는 고생을 많이 했거든요, 자라면서. 그래서 제가 속으로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겉으로 말하면 맞으니까 속으로 고생을 안 해봐서 그랬지. 먹을 게 없어, 입을 게 없어. 뭘 왜 사는지 몰라. 근데 한참 있다 그 얘기를 또 하더라고요. 생각을 해보니까 그렇더라고요. 나는 목사 돼가지고요, 뭐 성도님들이 이 말씀을 통해서 구원받고 복받고 그래도 별로 관심이 없었어요. 관심이 성공하고 싶었어요. 어쩐지 그렇게 보였죠, 처음부터. 그래가지고 말은 은혜 은혜 그러면서 내 노력으로 뭘 해보겠다고 방방 뛰고 댕기는 거예요. 아내 관심 없어요. 애들 와이프가 길러야지. 가정 애들이 해. 나는 하나님 일 하는데. 억양이 벌써 많이 해본 솜씨 아니세요? 그러니까 우리 와이프는 자기가 왜 사는지 모르는 거예요. 집안의 모든 일은 내가 뭐 하느냐에 따라서 다 결정돼야 돼요. 내가 죄인이더라고요. 내가 진짜 쓸모없는 남편이더라고요. 내가 잘나면 그냥 저절로 좋은 남편 되는 줄 알았어요. 아니더라고. 좋은 남편은 좋은 남편이 좋은 남편이더라고. 나는 이렇게 맞는 말만 해요. 좋은 남편이 좋은 남편이야. 옆에 분의 그 말은 나도 하겠네. 네. 우리가 완성되면요, 무슨 뭐 대단한 성자가 되고 그럴 수 있어요. 그 결과로, 그 열매로. 본질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내가 되는 거예요. 나사렛 예수의 위대함은 말이죠, 그 하나님이 육신을 입으셨으니 얼마나 권능을 마지막에 그러시잖아요. 베드로야, 내가 열두 영도 더 되는 천사를 동원할 수도 있어. 그게 위대한 일이 아니에요. 아버지께서 나를 나사렛 예수라는 한 인간으로 보냈으면 그 인간의 진실과 모습으로 정직하게 걸어나가는 거예요. 예수님의 모든 기적은 능력의 기적보다는 사랑의 기적이었어요. 네. 벤허라고 하는 작품이 그걸 아주 잘 표현하는데 시간 관계상 제가 설명은 안 하겠어요. 박성호 집사라고 이 교회에 있죠? 네? 네. 그래서 어제 이러더라고요. 우리 교회는 45분 이상 설교하면 안 됩니다. 이래서 아, 그 아주 거룩한 법칙이 있구나. 이래서 제가 지금 예화 이런 거 다 생략합니다. 친교 시간에 손 좀 봐주세요. 뭐 여러분 착각하시면 안 돼요. 우리가 살아가는데 뭐 위대해져야지, 성공해야지, 나는 약점이란 있어서는 안 돼, 나는 뭐 잘못이라는 있어서는 안 돼. 그거 아닌 거 알면서 우리가 그렇게 살거든요. 그렇잖아요. 다른 사람이 날 보고 조금만 부족하다 해봐요.
아니 우리가 분명히 신앙적으로는 내가 죄인입니다 고백을 해놓고 다른 사람이 날 보고 부족하다 그러면 나부터 화내잖아요. 뭐 죄인이라는 고백은요, 내가 모든 것을 해놓고도 무익한 종이로서이다 이러는 거예요. 내세울 게 뭐가 있어요? 생명의 은혜요, 하늘의 은혜요, 땅의 은혜요, 바람의 은혜요, 그 위에 십자가의 은혜를 주셨는데 무익하지. 내가 무슨 자격이 있어요 이것을 누리겠어요?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자, 그래서 인간의 완성은 벌거벗어서나 부끄럽지 않아. 내 자신으로 연약하고 부족함에도 사랑받은 자로 떳떳하고 담대해질 때. 그래서 내가 부족한 점은 저는 그 점이 참 부족합니다. 맞아요, 제 성격에 좀 모난 데가 있어요. 제가 찔렀으면 죄송합니다. 이것이 내가 완성되어서 완벽해져서 뭐 약점 결점 아무것도 없는 것보다 훨씬 더 아름답습니다. 장미는 벌레가 먹을 수 있기 때문에 아름다운 거지, 장미가 특수 플라스틱으로 만들어져서 밟아도 끄떡없고 불에 넣어도 끄떡없다 그러면 아름다운 게 아니에요. 그렇죠? 동의하시면 표정이 바뀌든지, 아니 고개를 끄떡끄떡하는 게 귀찮으시면 눈이라도 깜짝깜짝 하셔야지. 어떻게 똑같은 표정으로 그러고 계시면 설교하는 저는 어떡하라고. 네. 그 다음 절이 부끄럽지 않은 이유가 뭐예요? 한 몸이기 때문에. 한 몸이다 그 말은 우리가 생명으로 연결됐다 그런 말이에요. 제 손가락과 제 발가락은 한 몸이에요. 생명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왜? 생명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세상에서는 부끄러운 거 있으면 정죄받죠. 교회에서는 정죄가 없어요. 약한 것은 약합니다 고백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약함을 들은 성도들은 위에서 함께 기도해줘요. 위로해줘요. 격려해줘요. 약함 때문에 사랑이 더 풍성해지는 거죠. 할렐루야. 이 교회예요. 우리 부활의 교회 와보니까 그 교회됨의 본질을 향해서 발돋움하는 몸짓이 보여요. 그래서 제가 너무 기쁘고요, 정말 너무 자랑스러운 마음으로 저는 오늘 돌아갑니다. 그 한몸 되는 길은 하나밖에 없어요. 뭐예요? 사랑이에요. 그래서 그 앞절이 뭐예요?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로다. 그래서 이웃을 볼 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웃이 소중한 나의 한 파트예요. 그리고 사실이죠. 이웃 없으면 내가 있습니까? 좋다 나쁘다 그러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다 필요를 따라 주신 이웃이에요. 하나님께서 정확한 섭리 가운데 주신 우리 성도들이에요. 서로 사랑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복음의 핵심이 뭡니까? 로마서 8장 1절에 들어가면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하였음이라. 스타트가 정죄가 없어요. 옆에 성도님에게 선언하십시오. 결코 정죄하지 않겠습니다. 예. 자, 이렇게 1막과 2막은 희망찬 아름다움으로 이렇게 피어나요. 근데 3막, 목사님이 읽으신 3막에 들었으면서 갑자기 하늘이 어두워져요. 그리고 음울해지기 시작합니다. 빛은 사라지고. 자, 왜 그렇게 될까? 제가 답부터 말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소회예요. 오늘 제 설교 제목이 정말 제가 봐도 무슨 있다고 제목이 있냐, 소회의 거짓 그랬는데 어떻게 다르게 붙일 길이 없더라고요. 그냥 그런 대로 받아주세요. 소회의 거짓. 제 옆에 분에게 살다 보니 별 제목을 다 보고. 자, 우리가 이 스토리에서 핵심을 잘 놓치는 것 같아요. 핵심은 하나님의 소회예요. 1절에서 뱀이 가장 간교한데 이렇게 물어요.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들어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고 하더냐. As if God is not there. 하나님은 무소부지하십니다. 모든 곳에 계십니다. 뱀이 정말로 묻고 싶었으면 이건 누구한테 물어야 되는 질문이에요? 하나님께 물어야죠.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질문이 있으면 하나님께 물어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께 묻지 않고 여자에게 물어요. As if God is not there. 하나님은 그 자리에 안 계시는 것처럼 여자에게 묻는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물리적으로는 소외될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 모든 곳에 계시니까. 하나님이 소외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인격적으로 소외가 돼요.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무시하면 하나님은 너 왜 나를 무시해? 나를 인정해. 그러고 달려들지 않습니다. 내가 자원하는 심령으로, 다윗이 깊은 사람이 영적으로 범죄하고 나서 자원하는 심령을 내게 주사 그러잖아요. 자원함으로 하나님을 인정할 때까지 하나님은 사랑으로 기다리고 계십니다. 옆에 분에게 너무 오래 기다리게 하지 마십시다. 예. 네. 그러는데 하나님을 소외시킬 수 있는 건 인격적으로만 소외시켜요. 뱀이 지금 그걸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소외시킨 상태에서 하나님은 안 계신 것처럼 여자에게 물어요. 근데 여자가 그때 답이 간단하잖아요. 왜 나한테 물어? 하나님이 여기 계시잖아. 하나님에게 물어 그래야 되는데 그 소외에 여자가 딱 걸려들어가지고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자기가 답을 합니다. 자, 내가 답을 하기 시작할 때 나의 해석이 가능해져요. 하나님을 무시하고 내가 중심이 되어서 이것을 답변하고 해석할 때 내 마음대로 해석한단 말이에요. 나의 자유가 그 속에 들어가요. 자유가 아니에요, 그거는. 그래서 이렇게 말해요. 동산 나무의 열매는 먹을 수 있으나 동산 나무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You might. 하나님은 you must 그랬는데 죽을까 하노라. 하나님의 말씀에서 자기 해석에 스페이스가 착 들어간 거예요. 그 내 마음대로 살고 싶은 부분이죠. 그것입니다.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은 소외될 수가 없습니다. 소외시킨 자리에서 문제가 발생해요. 남편과 아내 사이의 문제, 하나님이 소외됐을 때 발생하는 거예요. 부모와 자녀의 문제, 하나님이 소외됐을 때 발생해요. 성도와 성도의 사이, 하나님의 소외예요. 하나님은 항상 함께 하시는데 어떻게 계세요? 사랑으로 함께 하세요. 그러므로 하나님을 소외시키는 삶은 어리석은 삶입니다. 마음대로 하면 참 좋을 것 같은데 이제 조금 이따 보시면 알겠지만 하나님을 소외시킨 삶은 행복하지가 않아요. 하나님을 소외시킨 삶의 특징은 불안입니다. 하나님 사랑 안에 있는 사람이 왜 근심하겠어요? 무엇을 염려하겠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산상수훈에 염려하지 말라 하는 말을 얼마나 많이 반복하십니까? 그것도 모질해서 막 예화까지 들어가면서, 예, 그 예수님이 설교하실 때는 박성호 집사가 없었나 봐요. 예화도 막 들어. 그래가지고, 뭐, 공중의 새를 보라, 뭐, 또 뭘 보라, 들의 백합화를 보라, 뭐, 이렇게 했죠. 자, 그렇게 여자가 하나님의 소회를 받아들여서 하나님이 소외된 것처럼 안 계시는 것처럼 답변에 나오니까 그 틈을 마귀가 꽝 인쳐버리는 거예요.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이제 하나님의 세계가 뒤집어져 버린 거예요. 하나님은 완전히 부인되어 버린 거죠. 소외된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부인되어 버려요. 그게 5절이에요. 6절이 she ate and he ate 그렇게 끝나요. 여자가 먹고 남편에게 주매 그도 먹으니라. She ate and he ate. 그렇게 끝나요. 그 결과가 뭐였어요? 벌거벗은 게 두려움이 되었어요. 부끄러움이 되었어요. 내가 나인 게 불안과 두려움이 됐어요.
어떻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내가 나인 것이 떳떳하십니까? 떳떳하십니까? 아멘 하셔야죠. 내가 잘나서 하나님이 어렵다 한 게 아닙니다. 나는 아직도 자라야 돼요. 나는 아직도 변화되어야 될 부분이 많습니다. 나는 아직 하나님 안에 깊어져야 될 부분도 많고 교정돼야 될 부분도 많지만은 하나님은 우리가 어린아이 보면 자라야 될 모습이 많지만 사랑스러운 것처럼 그거에 억만 배 더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고 기뻐하시면서 우리를 의롭다 하셨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을 소외시키니까 어떻게 돼요? 부끄럽지요. 나인 것이. 그래서 뭐 했어요?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서 치마를 삼았더라. 그래서 제가 이제 교회를 개척해서 지금 만 6년째인데요. 초기에 이걸 이제 설명해 드리려고 나뭇잎 치마를 벗으십시오. 그렇게 가끔씩 설교해서 했어요. 그러다가 예배 끝나고 제 아내한테 혼났죠. 치마 좀 그만 벗겨. 그래서 그 뒤로는 나뭇잎 치마 얘기를 못했어요. 오늘 부활의 교회에 와서 용기를 내서 하는 겁니다. 해도 괜찮죠? 예, 예. 나뭇잎 치마를 벗으시고 하나님이 지어주신 가죽옷 보혈의 공로로 덧입으신 성도님들 떳떳하게 하나님과 하나님 안에 나를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에 분에게 저는 저예요 고백 한번 해보세요. 저는 저예요. 예. 부족함이 많아요. 그래도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도달할 거예요. 이렇게 해요. 공사 중일 때 이렇게 삼각형 이렇게 표 공사 중 붙이죠. 그래서 옆에 사람을 보면서 공사 중. 예, 거기서 끝나면 안 되지. 불편을 드려서 죄송합니다. 아, 시계를 보니까 박성호 집사님과 약속한 시간이 5분 남았습니다. 예, 저는 박성호 집사 이렇게 무서울 줄 몰랐어요. 자, 사막. 사막은 3장 8절에서 24절까지요. 이 사막의 주제도 많은 분들이 잘못 알고 있어요. 사람이 죄를 졌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람을 저주해서 사람은 이제 고통 속에 살게 되었다. 이렇게 이해들을 종종 해요. 아닙니다. 성경 본문을 잘 읽어보시면 아닙니다. 사막의 주제는 고통스러운 삶에 임하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성경의 모든 사건의 중심에는 십자가라는 DNA가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은 어디를 읽어도 십자가의 사랑을 만나게끔 돼 있어요. 자, 이렇게 자기 중심의 세계가 들어오니까 그럼 내 마음대로 하니까 참 행복해야 되겠는데 아니에요. 10절에 이렇게 있어요.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벗었으므로 수치, shame. 두려워하여 fear. shame and fear. 이 두 가지를 합친 것을 불안이라고 해요. 그래서 숨었나이다. 불안.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면 삶은 불안해집니다. 젊었을 때는 성공해야 되는데 성공 못할까 봐 불안. 나이 들면 잘 유지해야 되는데 유지 안 될까 봐 불안. 자녀를 낳긴 낳았는데 이게 잘 안 될까 봐 불안. 불안은 내가 중심인 삶의 특징이에요. 불안을 없애려고 혹시 불안한 분이 계시면 불안을 없애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불안한 삶의 중심에 그리스도를 영접하시기를. 그리스도를 영접하신 분이면 내 중심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임을 확증하시기를. 어떻게? 간단하죠. 내 생명은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좋은 쪽으로 고백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한마디 더 붙이세요. 속이는 마귀의 권세, 예수 이름으로 결박하노라. 예수의 이름으로 결박하면 결박되게 돼 있거든요. 해보세요. 당장에 편안이 옵니다. 내 믿음이 아직 미성숙한 믿음이면 곧 또 불안해져요. 그럼 다시 하면 되지 뭐 그래. 응? 자, 내가 돈이 있는데 20불밖에 없다. 그런데 20불 쓰면 또 20불이 생긴다. 쓰면 또 생긴다. 그러면 20불밖에 없어도 염려할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으면 되죠. 돈 많이 쓸 일 있으면 빨리 쓰면 되니까. 계속 생기니까. 간단한 거예요. 아직은 신앙이 미성숙하면 예수는 나의 생명이십니다. 나의 주님입니다. 나의 반석입니다. 나의 산성입니다. 나의 노래십니다. 나의 기쁨이 whatever you the way you like to express and you proclaim it. 선포하시고 확증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분명히 느껴져요. 그 순간에 마음의 평강이 와요. 그리고 예수 이름으로 결박하노라. 그러면 마음의 담대함이 들어와요. 그런데 신앙이 약하면 그 순간 후에 또 불안해지거든. 그럼 다시 또 선포하시면 되잖아요. 첫날은 아마 좀 바쁘실지 몰라요. 사흘만 하셔도 삶의 자세가 달라져요. 그걸 안 하고 매일 불안하게 사는 어리석은 사람은 부활의 교회는 없는 줄 믿습니다. 네. 내가 중심이고 내 삶의 주인이고 내가 중심이니 만들어야지, 지켜야지, 그것뿐이겠어. 남보다 크게 만들어야지, 남보다 더 멋있게 만들어야지, 남보다 잘나게 만들어야지. 어찌 불안하지 않을 수가 있겠어요. 자, 그러한 인간에게 하나님이 저주하셨냐? 아니요. 성경 잘 읽어보세요. 저주한 적이 없습니다. 저주는 누구에게 했어요? 첫째 뱀을 저주했어요. 14절에. 두 번째 땅이 저주를 받았어요. 17절에. 사람에게는 뭐라고 말했어요? 여자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내가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이렇게 말했어요. 또 남편에게는 이렇게 말했어요. 너는 내 평생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이 저주 아닙니다. 지금 무슨 말 하는 거예요? 이걸 잘 이해하시려면 마치 이런 표현이에요. 딸이, 이 젊은 세대는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는데, 이제 딸이 시집을 갑니다. 시집을 가면 시집에 가서도 친정에 있는 것처럼 먹고 말하고 자고 일하고 그건 하나도 다를 게 없어요. 그런데 친정에서 먹고 자고 일하고 말하고와 시집에 가서 입 자고 먹고 입고 말하고가 같습니까? 틀립니까? 틀려요. 어떻게 틀려요? 시집에 가서는 조심해야 돼요. 마치 시집 보내는 딸에게 친정 어머니가 당부하는 것 같아요. 여자가 애 낳고 남편 사랑하는 게 당연하고 남자가 일하는 게 당연한데 이 당연한 삶이 이제는 당연하지 않아졌다는 거예요. 왜? 에덴에서 나아가기 때문에. 이것이 어려움으로 다가올 거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 어려움을 통해서 너는 나의 유업을 결국은 받게 될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 시집가는 딸에게 당부하고 조심시키는 그런 표현이지 여기 사람을 저주한 적이 없고 본문 읽어보시면 사람을 저주했다는 말은 나오지 않아요. 뱀과 땅이 저주를 받았죠. 그 뭐예요? 이제는 불안이 된 삶에 여전히 사랑으로 임하시는 하나님. 여전히 사랑으로 임하시는 하나님. 참 좋으신 하나님. 정말 좋죠? 근데 그뿐이 아니에요. 그뿐이 아니에요. 그 나아가는 아담과 이브를 위해서 가죽 옷을 지어 입혀요. 평생 껍질 만드는데 평생 다른 사람이 보는 이미지 만들다가 자기 생명은 죽어버리고 껍질 만들다가 죽어갈 것을 알기 때문에 생명 가꾸는데 이 땅에 인생을 쓰라고 가죽옷을 지어져. 그리고 더 놀라운 사실은 그
낙원에서 추방되는 아담과 이브와 함께 또 한 분이 추방됐어요. 누구예요? 이 어려운 문제는 저는 항상 선다형으로 해요. 1. 이학권 목사, 2. 이학권 목사의 사모, 3. 하나님, 4. 박성호 집사. 예. 예. 예? 제 선당한 답변이 항상 3번이에요. 하나님이 추방되셨어요. 하나님은 추방되실 필요가 없어요. 낙원에 계시면 돼요. 근데 이 추방되는 사람과 함께 하고 싶으셨어요. 하나님은 스스로 자기가 추방을 당하셨어요.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엑자일드 가시예요. 추방당하신 하나님이에요. 근데 그 하나님이 죄인인 우리와 함께 할 수 없으니까 어떻게 거해요? 성막을 지어라 그래서 성막에 거하세요. 성막의 가장 깊은 부분을 지성소라고 그래요. 지성소 그러니까 굉장히 영광스럽고 아름다운 데 같아요. 영광스러운 건 하나님이고 지성소는 아니에요. 지성소는 네 겹의 그 사막 뜨거운 곳에 네 겹의 장막, 그 중에 하나는 해달 가죽이요. 이렇게 두꺼운 창도 없고 문도 없어요. 거기에 매일 아침 저녁으로 피를 뿌려요. 그게 썩어요. 그래서 거기에 들어가면은 3, 4분을 못 견디고 죽습니다. 그래서 제사장이 들어갈 때 발목에 밧줄을 묶고 방울을 달아서 들여보내요. 소리가 끝이면 가신 거야. 그곳에 하나님이 계셔요. 왜 그렇게 하나님이 참혹한 곳에 계셔야 돼요? 크기도 조그만해요. 자기 백성과 함께 있고 싶어서. 이미 십자가가 보이지 않으세요? 우리의 고통을 나보다 더 깊게 품어 안는 하나님이 보이시지 않으세요? 그렇죠? 성경의 모든 얘기는 이 창세기 2장 3장에 있는 이 드라마가 사실은 익스팬드 된 것이죠. 이 사랑의 하나님을 만나면서부터요, 내가 더 이상 부끄러워지지 않기 시작해요. 내가 죄인입니다. 난 부족해요. 여보, 내가 참 못난 남편이야. 아니에요. 제가 참 부족한 아내지요. 아이에게, 예, 아빠를 용서해줘. 아빠는 잘 기르는 줄 알았는데 너 마음 하나도 이해를 못해줬구나. 이런 죄인이라는 고백이 비로소 가능해지기 시작해요. 근데 참 이상한 일이 일어나요. 내가 나를 죄인이라고 고백하는데요, 내 모습은 자꾸 맑고 아름다워져 가기 시작해요. 이것을 은혜다 그러는 것입니다. 우리 부활의 교회 심령과 가정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히 넘칠 줄 믿습니다. 기도하십시다.